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붙들어주는 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정하신 역사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들이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누군가의 강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듯이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여러 교회와 국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이러한 힘든 시간들이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중고등부 학예 수양회가 영상으로 또 다음 이번 주부터 초등부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8월 23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성인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이 그 몸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한 저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함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간혹 잊어버려 가지고 불편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핸드폰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뇌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현관의 비밀번호라든가 또 휴대폰의 패턴이라든가 또 주민등록번호나 또 배우자의 핸드폰 번호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외에도 잊어버리면 불편한 것들이 꽤 많이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죽음 건너편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내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무엇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의 집이나 어떤 자동차나 이런 데 보면은 뭔가 짐을 더 싣고 싶고 뭔가 새로운 물건을 놓고 싶은데 집이 비좁아가지고 못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물건들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또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집을 한 채를 사줬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죠. 콩나물국밥 3,900원짜리 하나만 추운 겨울날 손발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돈이 없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왜 이렇게 추워 보이냐고 아 사실은 제가 밥도 못 먹고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근데 3,900원짜리 콩나물 국밥을 사준 겁니다. 그럼 그것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훗날 그 고마움의 마음을 더 깊이 새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심장의 일부를 주고 내 육신의 장기에 파손된 것을 새롭게 이제 이식을 하기 위해서 기증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잊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에게 물어보셔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보,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2만 원보다는 사랑해. 2만 원밖에 가치가 없어? 아니, 더 사랑하지. 그래? 그러면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해 보셔요. 그 누구도 내가 왜 당신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내가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결국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인 성자의 밥찬을 써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쏟아지시고 또 생명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도 또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에도 모일 때마다 이러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또 많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로 기념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안타깝게도 구원받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어떤 세상에 물질에 마음이 가 있을 때 세상에 쾌락이 마음이 가 있을 때 또 어떤 여인에게 어떤 남자에게 또 이성에 어떤 마음들이 가 있었을 때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 예식을 행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잡히시던 밤 그 잡히시던 밤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전 6시경이에요. 그리고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떡은 나의 육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는 이것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부했고 또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이 성찬 예식은 행하도록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떡을 뗄 때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떡을 떼고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화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리고 식후에 떡을 다 먹고 난 이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근데 이런 성찬 예식을 저희가 대전도 집회 때마다 1년에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도 집회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못하게 돼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한 주간 쭉 듣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 내 삶은 어떻게 살아왔지? 반성이 되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먼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자, 방금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포도주를 먼저 마시는 게 맞겠습니까? 떡을 먼저 먹는 게 맞겠습니까? 떡, 포도주. 떡 손 들어보세요. 네, 포도주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은 가만히 있는 게 이제 본전을 하는 거죠. 자, 떡이 먼저입니다. 떡을 먼저 먹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과 다시는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또 떡을 뗄 수 있는 그 시간은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만찬이 또한 예비되어져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바로 이 잔에 담겨져 있는 것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를 의미하는데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것들을 떡과 포도주의 기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 예식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직접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으로는 그 죄에 대한 대속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시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살과 그 피를 대신해서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얻는 회개와 또 죄의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고입니다. 이미 소유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단마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도 결국은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지 않고 나중에는 그 육체도 다시 부활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잊어버릴까 봐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에 대한 오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집을 건축할 때에 기준이 되는 너무나 귀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버렸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렸습니다. 이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라고 자칭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집을 지을 때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바로 머리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마땅하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녀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결국은 이 죄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해요. 왜? 죄의 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셨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전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셔도 돼요. 없죠. 그냥 나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고 있었고 이것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구청에 가보면 어쩔 때는 한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이 처리가 안 됩니까? 예,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PC에 패스워드가 걸려져 있는데 그 담당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없다면 또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요.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힘들고 물론 그러한 것들을 잠시 잠깐 보는 것은 좋은데 그걸 너무 깊이 마음에 두고 너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버스는 4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택시도 4명 많이 타면 5명 타는 게 기준이잖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면 2명 타는 거잖아요. 딱 2명 타야 되는 내 인생에 자전거 여행이 있다. 그럼 여러분하고 누가 타야 되겠어요? 누가 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타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 뒷칸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주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니까요. 책장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책이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새우 양식장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새우가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메기 양식장에는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형제나 자매를,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샤론의 꽃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딱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 뉴스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버리고 잡초를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만족을 주시기에 충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는 것이 맞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었지만은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반팔 티셔츠 입고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워요. 다음 주부터는 모든 형제님들은 저처럼 양복 후에 와이셔츠까지 다 입고 나오라고 할까. 그래서 이 예를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입는 것이 옷이지 않습니까? 옷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의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것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정말 힘들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랐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바닥에 어떤 분은 침을 뱉어가지고 탁 해가지고 침이 이쪽으로 많이 튀면 아 이쪽으로 가란가 보다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갈 때 때로는 나의 삶에 내가 의지하고 대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걸 가르쳐주시는 선지자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계시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내가 아내로서 주님이 남편의 위치에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또한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형제의 위치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내가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 계양교회 특별히 오늘 13교회 형제자매들이 오셨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 28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찬송가 281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성찬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항상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아무흠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집에 가셔서요. 281장을 음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형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그 형제님이 제 나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 때 아무개 형제님 찬송 하나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아 제가 참 노래를 못하는데 불러도 될까요? 하, 괜찮다고 불러보라. 부르는데요. 첫 음정부터 안 맞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막 처음에 너무 웃겨 죽겠는데요. 형님 너무 진지하게 부르는데요. 나중에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가사가요. 가사가 가슴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도 보지만 찬송도 불러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끝에까지 쭉 불러봐요. 아는 것은 부르고 다 불러야 되니까 1절만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그 가사 속에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그 못 박히셔서 깨뜨리신 주님의 그 몸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 위하여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보혈입니다. 보혈 이런 의미 잘 아시죠? 이 보혈의 보자가 보배 보자입니다. 혈이 피혈이에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삶의 목적을 허락해 주신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해 주신 그 보혈인 거예요. 우리 수화 아시죠? 요즘은 이제 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봐보세요. 제 손을 보면 이렇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습니까?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왼손바닥을 살짝 누릅니다. 그리고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오른손 바닥에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오른손 이 가운데 손가락을 왼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꼽고 반대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오른손에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수화나 이 수호를 통해서 생각날 때마다요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렇지 난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신 것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도망가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히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되는 것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모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있으시죠? 어떤 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아 아무개 우리 집 뒤에 살았던 아무개가 있는데요. 그게 제 첫사랑입니다. 그건 육신의 첫사랑이고요. 우리 영혼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88년도 12월 16일 날 저녁 10시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를 10년 정도 다니고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흥회에 가면은 불 받고 성령 받고 또 입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체험들 이제 그런 것들을 봐왔고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성경 강연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건 알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은 있었지만 뭔가 이 마음에 뜨겁게 확 와닿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아 됐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여러분 가족들 중에나 구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문자를 보내는 경우 있죠. 형제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지 19년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딱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은 좋죠. 근데 한쪽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뭘 했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반성의 그런 시간도 되는 거 경험하시죠? 그래서 육신의 생일도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남편의 구원의 생일, 그리고 구원 간증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내의 구원의 생일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제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이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터를 가봤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 도시는 온데간데 없고요. 옛 그 골로새 지역에 그 터만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 뉴스입니다.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찌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이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고 내 영혼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첫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안 챙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네, 별일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챙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뭐 별일 안 생겨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에 또 남편의 마음에 아,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날, 그 날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찬송에 보면은 20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토록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날 아닙니까? 구원 받은 날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제가 구원을 정말 확신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윤종현의 죄와 윤종현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순간 깨달아졌어요. 아, 그러면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서 내 죄가 해결됐느냐? 18절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사자가 용서할 사자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죄가 다시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당당함을 얻었나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0절의 말씀을 좀 설명드려보면 대제사장이 매년 7월 10일에 순염소 한 마리의 그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완전하게 열렸다니까요. 그 깨달은 날이 있다니까요. 제가 인천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경인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최초로 개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집에서 보인다니까요. 이야,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줄 건데? 그는 이 인천 시민이나 몇 명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걸 깨달은 날,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올바른 길을 걷기도 해요. 때로는 그릇된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죄를 범하고 또 우리아와 여러 군인들을 죽이는 그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날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범죄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옥 갈 직원은 사장인 천국 가는 사장을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고 일하고 있구나. 어때요? 그 사장이 마음이 드세요? 다 잘해주는 거예요. 급여도 많이 주고 참 말도 부드럽게 하고 밥도 계란 후라이 하나 더 해도 주고 음료수도 좀 좋은 거 사주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 뜨거워져 있으면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불필요한 거 좀 내어버리세요. 공간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비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불필요한 거 비우세요. 자동차도요. 불필요한 거 다 내버리세요. 그래야 연비도 개선되고 필요한 물건을 실을 수 있을 때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골에 갔는데 보통 처갓집이나 본가에 들릴 일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귀한 것이 있어서 이 부모님이 이걸 차에 실어주려고 하는데요. 택배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자가용으로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걸? 내려갈 때부터 자기 일상의 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캠핑 좋아하는 사람 캠핑에 대한 거,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용품, 또 낚시 좋아하는 낚시용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주려고 해도 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프용품, 낚시용품, 캠핑용품 이거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미지근하냐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는데 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길이 없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없고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처럼 흐르는 눈물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처럼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런 기도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을
전도 대상자에게 찾으면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맹장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배꼽 밑으로 해서 관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수술을 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상처가 아물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에 상처가 났구나. 하나님의 첫사랑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가 아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씻는 것도 자유롭고 물건을 잡는 것도 자유롭고 힘을 쓸 수 있는 것에 자유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전도로 내가 구원을 얻었듯이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의 희생으로 나의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천안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 인구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동네가요 굉장히 시골스럽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 나 만나 주려고. 여러분 만나 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동료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나 주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중매쟁이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 사이의 중매쟁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살짝 물어보세요. 요즘 중매 몇 건 했어? 자, 시작. 한 건도 안 했어? 아이고, 중매쟁이 아니구만. 중매쟁이는 중매를 해야 중매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말이 딱 맞아요. 중매를 잘하면 뭐가 몇 잔이요? 술이 석 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매를 못하면요? 뺨이 석대요. 근데 어떤 사람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술 석 잔 얻어먹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면허는 있는데 수술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살 수가 있군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죽어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매해야죠. 그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있든 델타 바이러스가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내 마음이 뜨거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명절에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아버님,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이고 좀 아쉽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뭐라는 줄 아셔요? 야 이놈아, 쿠팡도 있고 뭐 마켓컬리도 있고 우체국 쇼핑도 있고 얼마든지 전화 한 통만 하면은 복숭아도 보내고 사과도 보내고 굴비도 보내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요. 또 뭐 떡도 보내고 갈비도 보내고 두리안도 보내고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뜨거운 날에는요 오는 것보다 그렇게 보내주는 것을 더 좋아라 해요. 근다고 너무 안 가면 또 안 됩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19가 생긴 지가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피로감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저부터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세상 말에도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요. 이사야 성경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시온,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렸고 이 남유다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정상적인 어머니, 그 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딸도 아니고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 중에서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시온을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제라도 늙지 않았으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떠나 계신다고요? 윤종현 형제의 삶 속에 주님이 떠나 계신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고대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까? 노트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곳이 어디입니까? 손바닥인 거예요. 손은 하루에도 몇 번이든지 보지 않습니까? 지워지면 또 쓰고 지워지면 또 쓰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시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 주님이 온통 관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저 보시죠. 그래서요.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더 귀한 것인지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이 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보려고 파동파동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더 귀할까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가 훨씬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귀하지만은 성도는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잊지 않으시지만은 성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입니다. 아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좀 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일.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신분에서 흔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양육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 아시죠? 그 우시장에 가면 소가 참 많잖아요. 그럼 소를 살 때 이 소가 참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봄에, 지금 가을인데, 이 늦가을인데, 봄에 탁 이 밭 갈고 논 갈고 하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살 때, 이제 흥정할 때는 이제 소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값을 다 치르고 이제 이 소를 끌어 가려고 보니까, 아, 이놈이, 아, 볼일을 다 봐가지고, 철푸덕 앉아가지고, 한쪽 궁뎅이가 그냥 더러운 것이 꽉 묻어 있는 거예요. 어우, 냄새나. 어우, 이 냄새나는 거. 내버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대답해 보셔요. 데리고 가요? 아, 더럽고 냄새난다니까요? 값을 주고 샀잖아요. 가서 또 씻기고, 또 잠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저녁에 피곤할까봐 또 이제 여물을 준비해서 먹이고, 또 내일 아침에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하고, 마실 물도 미리 준비하고, 영양을 공급해 줄 것을 생각해서 채워주잖아요. 단, 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에 있어야 돼요. 들이받으면 안 돼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반지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했을 때 반지는 뭐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처분을 하고요. 이제 제가 다시 이 반지를 하나 좀 마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익산에 보석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이제 뭐 십몇만 원 중 하나 이렇게 했는데 요 반지가 십몇만 원이 아니라 요 반지가 2천억 정도 한다고 합시다. 얼마요? 2천억. 아, 놀래지도 않네요. 차라리 2조 한다고 합시다. 2조. 2조 정도 하는 이 반지인데 변기에 빠뜨려가지고 물을 내려버렸네요. 에이, 이렇게 하고 맙니까?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104동의 모든 하수 그 물이, 정화조의 물이 어디로 모이냐고. 그러면 거기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100명이 들어가든 200명이 들어가든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니까요. 채로 다 걸러서요, 다 찾을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배관을 다 뒤져서 찾을 거예요. 왜요?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이 반지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나이가 먹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때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몸에 고장이 나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9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7장 19절에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67페이지 윤종현이가 무엇이간데 크게 여기사 윤종현이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살피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윤종현이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윤종현이의 침상길 동안도 윤종현이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왜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저를 산 거예요. 제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저만 가치가 이렇게 높습니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도 이만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더 귀하게 여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근데 자식이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마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럼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처음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이 걸어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군 입소하는 날 빡빡 머리로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날에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더 잘하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더 기뻐할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 왕에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성경입니다. 아가서, 이사야 성경 앞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965페이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는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나를 이라고 되는데 이 너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신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이게 내가 누구냐면은 술람미 여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 컨닝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나와 있잖아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고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저라고요. 저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나요, 나.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묵묵히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보다는 나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전도가 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이 안 움직이면요, 무릎을 꿇으셔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 보셔요. 주님은 해 주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게 됩니다. 근데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기도, 헌신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기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냥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조건이 갖추어진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아닌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돼서 내가 어떤 형편이 돼서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이 됐을 때 이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에 인천 계양교회 치면은 말씀들이 전도집회부터 해서 또 어머니의 올레에 또 주일 말씀 또 모든 말씀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가 세상의 것이 가만히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밭은 빈 땅으로 놔두게 되면은 잡초의 씨가 날라와서 심겨져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호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뽑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같은 경우도 어디 갈 때나 또 집에서 설거지하거나 빨래할 때나 이럴 때요.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들은 운동 갈 때 그냥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뭘 획기적으로 확 바꿔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게 전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는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내가 더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잘 이겨내 주시고요. 또 힘차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고 그 첫사랑을 깨달은 날이 있고 또 주가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어수선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등부 학예 수양회와 성인 학예 수양회 외 여러 수양회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